안녕하세요. 물놀이입니다. 지금 이 어항은 테트라 어항인데요. 여기 있는 체리새우가 포란을 한것 같아요. 이렇게 알을 마구마구 굴리면서 지금 밥을 먹고 있는데요. 지금 테트라 어항이 점점 맑아지다가 이제는 청수가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. 아직 뭐 조금 남아있기는 한데 되게 신기하더라고요. 처음에는 물벼룩들이 엄청나게 번식을 했었는데요. 이 물벼룩들이 번식을 하면은 청수를 다 먹나 봐요.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다시 테트라 어항이 맑은 물로 바뀌어 가고 있는데요. 아, 저는 사실 이 테트라 어항이 물벼룩 무한 번식기가 되어서 제 어항에 살고 있는 다른 물고기들에게 맛있는 영양식이 되어 주기를 바랬는데요. 역시 세상은 제 마음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. 빵상.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던 우리 코리도라스들의 생존 여부를 보여드릴게요. 지금 코리도라스들이 아직도 한 50마리 가량 정도 잘 살고 있어요. 청수가 되어버려서 뭐 여러 마리가 잘 보이는 경우는 많이는 없는데 가끔씩 보면은 어항 벽면을 따라서 코리도라스들이 뭐한 20마리, 30마리가 군영을 하면서 이렇게 쓱 지나갈 때가 있어요. 그때를 딱 찾아가지고 제가 촬영을 하면은 좋겠지만 그게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라서 촬영을 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. 한 3마리 정도밖에는 안 보이는데 그래도 잘 살고 있습니다. 다음 날 하루가 지난 테트라 어항인데요. 와, 이제는 청수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. 완전히 청수가 제거가 되었고 이끼류들도 같이 제거가 된것 같아요. 아, 물벼룩 자동 공급기 망가졌습니다. 안 돼. 이제는 저기 끝쪽에 있는 이런 부분들도 완전히 끝까지 다 환하게 비쳐 보이네요. 제가 여기 있는 물벼룩들을 지속적으로 채취를 해서 이쪽 코리도라스 어항에 넣어줬는데요. 왜 코리도라스 어항은 청수가 사라지지 않을까요? 테트라 어항은 청수가 계속 생겼으면 좋겠고, 옆에 있는 이 코리도라스 어항은 청수가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, 생각처럼 되지 않습니다. 빵상. 이 물벼룩들은 머지않아 가실 운명이기 때문에 네온 테트라 10마리 정도 되는 애들을 데려다가 다시 여기 테트라왕에다가 넣고 저쪽에 있는 네온 테트라 어항은 이제 복순이 혼자서 편안하게 독차지하면서 살수 있도록 그렇게 좀 구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. 아니, 어떻게 제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게 이렇게 하나도 없을까요? 빵상. 테트라 어항 아래쪽에 있는 물벼룩 어항입니다. 여기는 지금 뭐 물벼룩들이 잘 번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
그리고 이니셜 스틱들이 지금 바닥에 이렇게 쌓여가지고 뭔가 바닥재도 생성이 되고 있고요. 뭐 어항은 좀뭐안 좋아 보이기는 한데 그래도 물벼룩들이 번식을 많이 해서 어항에 지금 거의 가득 차 있거든요. 이 아래에 있는 이 물벼룩 무한 자동 번식기를 잘 이용해서 물고기들에게 영양식을 제공을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. 10분 후 얘네들이 이제 저쪽에 있는 테트라왕으로 이동하게 될 네온 테트라입니다. 여기에는 복순이도 같이 살고 있는데요. 복순이는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. 어쨌든 이 네온 테트라들을 다 옮겨줄 거예요. 한번 잡아볼까요? 일단은 요 작은 어항에다가 물을 좀 받을게요. 이야. 우와. 네, 테트라왕에 있던 물을 좀 받았고요. 이제 여기로 네온 테트라들을 잡아야 되는데 얘네들 너무 빨라서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. 못 잡았다. 아, 얘는 테트라들을 잡기에 별로 적합한 뜰채가 아닌 것 같네요. 다른 뜰채를 가져오겠습니다. 아무래도 이 뜰채를 가지고 잡아야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잡았다. 헤헤헤. 빵상. 아, 다 잡은 줄 알았는데 한 마리가 남아 있어요. 여기 우리 인보기가 여기 있었어요. 아니, 네온 테트라야 어디 가니? 어디로 갔는지 한 마리가 남았는데 저기 있다. 얘가 아주 대단합니다. 너무 빨라서 잡지를 못하겠어요. 여기 있다. 맨 앞으로 이렇게 유인하는 데 성공을 했네요. 오, 빨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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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라. 아, 잡았다. 10분 후 네온 테트라들과 테트라왕인데요. 이번에는 제가 물맛댐 하는 방법을 좀 배워왔어요. 요 막대기와 요걸로 물맛댐을 해줄 거거든요. 여기를 이제 바람을 땡겨올 건데요. 예, 물이 뭐 줄줄줄 들어오고 있는데요. 물이 어느 정도 들어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네온 테트라들이 좀 안정이 되면 어항 안으로 집어넣겠습니다. 10분 후 네, 이제 물맛댐이 거의 마무리가 되었어요. 이제 요 호스에서 제거를 하고 테트라들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. 얘들아, 이제 큰 물로 가자. 도망가지 말고 들어와. 착하지. 짜라란. 오, 들어왔는데요. 들어오자마자 물벼룩을 사냥하고 있는 거 보니까 얘네들은 정말 건강한 것 같아요.
마지막 이렇게 잡았습니다. 너도 이제 물러가자. 물벽들이 아주 많아서 들어오자마자 바로 먹이 활동을 시작한 것 같아요. 얘네들은 항상 배가 고픈 것 같습니다. 과연 이 여왕에 있는 물벼룩들이 며칠 만에 전멸을 할까요?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는 물벼룩들이 한만 마리? 거의 만 마리 정도 있는 것 같아요. 이 11마리의 테트라들이 과연 물벼룩을 전멸시키는데 얼마나 걸릴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. 궁금하네요.